중국에서 열리고 있는 국내 여자 골프 KLPGA 대회에서 장하나 선수가 이틀 연속 선두를 달렸습니다. 서대원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전인지와 겪은 이른바 가방 사건 이후 침체에 빠졌던 장하나가 확실하게 감을 되찾았습니다. 공동 선두로 2라운드에 나선 장하나는 초반 6개 홀에서 버디 4개를 잡을 정도로 쾌조의 샷 감각을 과시했습니다. 7번 홀에서 티샷 오비가 나 더블 보기를 범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1번 홀에서 긴 버디 퍼트를 집어넣고 환호했고 파4 12번 홀에서는 두 번째 샷이 그대로 샤디글이 될 뻔했습니다. 오늘 5타를 줄인 장하나는 배선우와 중국 펑산산의 한타 앞선 단독 선두에 올라 올해 LPGA 2승에 이어 세 번째 우승을 노리게 됐습니다. 또 기분 좋은 하루가 된 것 같고 오늘 또 즐거운 플레이했던 것 같아서 마음도 굉장히 기쁜 마음인 것 같습니다. PGA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브라이스 몰더가 파5홀에서 날린 세 번째 샷이 핀 옆에 있던 다른 선수 볼에 맞고 홀에 빨려들어가 행운의 샷이글이 됐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출전한 월드골프 대회에서는 다람쥐와 새가 코스에서 난데없는 추격전을 펼쳐 선수들 못지않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SBS 서대원입니다.